울진군은 해마다 태풍 내습 시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울진읍 읍내리 KT 울진지사와 우체국 주변 주택 상가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읍내 배수펌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읍내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은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2억 2,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차집관로 시공과 우체국 앞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공사로 관곽에선 1.2km와 펌프장, 2000톤 규모의 유수지가 설치되면 기존 배수펌프장과 별개로 KT 울진지사와 우체국 주변을 분산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울진군은 읍내 배수펌프장이 준공되면 기존 배수펌프장과 처리구역이 나뉨에 따라 KT 울진지사와 우체국 주변의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맑은 물 사업소는 하수관거 설치와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공사 시공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또한 조기 준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 및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안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